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성민, 김한솔, 곽동기 선수인데요. 박지원, 천재민, 한승희, 김경원 선수입니다. 점프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1쿼터에 김무성 선수가 초반부터 치고 들어가고요.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전성환. 페인트 존 돌아서면서 2점 들어갑니다. 연세대 공격 오른쪽 김무성 쪽 3포인트 들어갑니다. 오호. 네. 파울이 조금 많네요. 김무성 골 밑에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볍게 한승희의 득점. 왼쪽으로 김성민 골 밑에 곽동기 2점 가볍습니다. 스코어 5대5 동점. 곽동기의 수비 골 밑쪽 김무성 전성환의 수비 그러나 2점 가볍습니다. 초반에 연세대학교와 상명대학교 작전 농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먼저 박지원 스핀 무브 이후에 베이스라인 앞에 김경원 올려놓습니다. 기분 좋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정진욱 석점포 들어갑니다. 뒤져있는 연세대학교 공격 한승희 스핀 무브 이후에 2점 들어갑니다. 동점 김경원 박지원 베이스라인 타고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그리고 석점포 들어갑니다. 김경원 외곽으로 다시 한번 김무성 이번에 2점 팁인 성공. 스코어 16 박동기 거쳐서 다시 한번 골밑 그러나 이번에 스틸 연세대학교의 역습입니다. 박지원 아웃넘버 상황 그대로 본인 2점 올려놓습니다. 박지원이 도와주고요. 페인트전 안쪽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해결합니다. 왼쪽 곽동기 그러나 블락샷 리바운드 이후에 다시 한번 2점 곽동기의 득점. 공격권은 연세대학교 0.5초 남았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2쿼터 상명대학교의 성공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전성환 김성민이 들어왔고요.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그 흐름을 감을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원 선수가 더블팀에서 물론 김성민이 도와주러 왔습니다만 곽동기가 직접 돌파 이후에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잡고 본인이 해결합니다. 골 밑에 양재민 포스업 이후에 2점 들어갑니다. 양재민 2명 사이에서 돌아서면서 골밑 성공합니다. 공 이어받는 한승희 샷클락 10초 곽동기와의 대결 골밑에서 2점 들어갑니다. 곽동기 선수는 계속해서 뛰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스틸 성공. 박찬영 단독 돌파 이후에 2점 올려놓습니다. 14점 앞서는 연세대학교 공격 본인이 직접 그리고 뭐 골밑이 아니거든요. 네, 오늘도 네. 이 기록이 증명을 해주는 게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쿼터 득점이 7점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곽동기가 간신히 살려냈고요. 줄 곳이 없습니다. 김경원의 스틸 박찬영 그리고 득점까지 이제 4초 남은 상황. 박찬영 그대로 석점포 던집니다. 짧았고요. 이렇게 이 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상명대학교 공격으로 3쿼터 시작됐습니다. 박지원 3명 사이 2점 가볍습니다. 이정현의 석점포 깨끗합니다. 전영준 이정현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고요. 팁인 성공. 예측을 하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곽동기 2명 3명 사이에서 올려놓습니다. 오래간만에 득점 양재민 하이포스트에서 2점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잘 들어가고 있죠. 정진욱 바운드 패스 외곽으로 두 선수가 부딪혔습니다만 경기는 이어집니다. 김성민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곽동기 리바운드 성공합니다. 57대 36 김경원 거쳐서 지금도 성공률이 조금은 떨어지는 편이죠. 58대 36 22점 차 곽동기 단독 돌파 두 점 기다렸던 곽동기 선수예요. 그렇죠. 곽정훈의 석점포 큰 그림이었습니다. 결국 왼쪽에 박찬영 양재민의 석점포 맞불을 넣습니다. 외곽으로 박찬영 그리고 골 밑에서 득점 김경원. 흔히 저런 걸 앵클 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네. 65대 41 양재민과 김경원을 앞에 두고 두 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석점포 곽정훈 그대로 다시 한번 석점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엔드원 곽동교의 대결 외곽으로 빼주고요. 이정현 두 점 들어갑니다. 바운드 패스 김한솔
2초 남은 상황에서 두 점 들어갑니다. 양재민 이정현 그대로 던집니다. 이정현의 득점. 70대 51 다시 19점 차 쫓아가면 달아나는 상황. 그리고 곽정훈, 곽정훈이 상명대학교의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반칙. 이정현 즉각 3초 스핀 무브 이후에 골 밑에 전달 그리고 득점. 양재민 곽동기 다시 한번 전성환 곽동기 투맨 게임 성공합니다. 전영준 세 명 사이에서 본인이 직접 올려놓습니다. 이제 1분 정도가 남은 4쿼터 오늘 경기 양재민 신승민에게 전달 그리고 가볍게 득점. 4초 남은 경기 상황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62대 83. 자, 2018 대학농구 U리그 상명대학교 연세대학교의 2라운드 경기였는데요. 연세대학교가 83대 6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